참, 2008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빨리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쁘다는 얘기죠. 이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렇 어, 만약 이한 해가 지겨웠거나 지루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쁘게 지난 사람들보다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해가 속히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아,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 제 설계의 제목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 전 요즘에 참 이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이제 정말 세상 끝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더 심각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 그 뜻은 그저, 아, 빨리 예수 믿자. 그러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라. 빨리 교회 와라. 빨리 은혜를 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무슨 때인가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때는 말이죠 상당히 통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저 그렇거니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문맥을 따져서 이게 어떤 때왜 이런 용어를 쓰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지 않고서 그냥 이해하는 경우가 남들에게 듣고서 그저 표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안목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 여러분 요즘에 그이버나드 매도프라고 하는 그 전직 어, 뉴욕 주식 시장의 의장이었죠. 근데 그, 그분이 상당히 많이 매뉴플레이션을 했어요. 어떤 회, 이제 좋지 않은 회사 갔다가 좋은 회사라고 광고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갔다가 이제 충동해서 거기에 주식을 많이 사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수백억 달러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 하찮은 곳에 투자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요즘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전정긍긍하면서 어려우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 이제, 아,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신문에서 읽으면서. 그러나 이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린 그죠. 아, 또 주식도 떨어졌네? 또 올라, 올라가, 올라가야지 언젠가. 뭐, 뭐 경제가 또 몰락되네? 언젠가 회복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안목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세상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성경 속에는 예언의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 몰락과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폭풍과 기근을 보면서 사건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와 또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허용하시며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과 그 시나리오를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이제 기대해 오던 그 심각한 시기가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세 때와 같을 것이라. 멸망이 후련이 오기 전까지 무엇됐습니까? 그들이 크게 무슨 무엇을 했어요? 물론 노아 홍수 때의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그 이제 이 범죄상은 굉장했죠. 그렇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물론 표현이지만은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이 성령이 떠나 가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인내로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어떤 말씀했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너희가 날 원치 않았다 널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노아홍수가 생긴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노아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광경을 말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 그들이 간음을 많이 했다 그들은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많이 했다 정말 그들이 너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흥미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이 노아홍수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누구나 합니까? 다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언이 없는 백성을 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는 길이, 자기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쯤 와 있으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없어요. 자기가 사는 매일 생활, 그 생활에, 몰두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렇죠? 예언을 알고, 예수께서 오심을 알고, 우리가 어느 때에 사는 것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렇게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노아홍수때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언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들의 생활에 가장 큰 관심은 매일매일 사는 일에 못 도는 것입니다. 집 짓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잘 먹는 것, 그렇죠? 잘 자는 것, 잘 입는 것,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사고 파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같지만 그 하는 생활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 없어서 그래요. 예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큰 환란과 위기가 오죠. 근데 큰 환란과 위기가 올때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마치 자기들이 그런 예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닙니까? 한 번도 그것을 안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깜짝 놀라서깰 것입니다.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이제, 이제는 좀 예수 믿고, 좀 교회 좀 나오지. 이제는 좀 구원 좀 받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 지금 끝나가요. 마지막 종을 떨칠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젠 끝이니까, 빨리, 마지막 심판 위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쓰여진 단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이 쌓아온 죄악들과 인간이 쌓아온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결과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려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인간들은 우리가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놓은 그런 탐욕들을 쌓아온 그런 결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가 앞으로 곧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방바람이 놓여지죠? 놓여지기 이전에도 사방바람이 한 번에 놓여지지 않죠?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놓여지죠 안 그러면 금방 세상이 망해버리니까 서서히 서서히 사방바람이 놓여질 때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말씀이죠 사방바람을 주님께서 붙잡으라, 붙잡으라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붙잡아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주님께서 놓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고, 예? 이런 모든 어려운 천연재해가 있고, 화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땐 수천명, 수만명, 심지어 요즘엔 수십만명까지 죽어가는 그런 참화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말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진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뿌린 씨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악한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준비시키고 영원한 세계 에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죄 없는 삶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코나 아주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화로 또한 우리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또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또또 이사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예언을 아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해 아니 그들은 성경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소에서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말합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죽음을 말해주는 의식을 그들이 항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대신해서 죽을 것을 그들이 이해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훈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매번 공회당 가서 그것을 읽고 또 배웠습니다 예언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붙잡혀서 매를 맞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확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 깜짝 그들이 놀랐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쥐고 골고루 갔을 때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했습니다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이었다고 숨을 거두시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다 시간 낭비한 것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고, 교회에서 출교 당하면서까지 따랐는데, 이것은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을 했으며, 그들은 허송 세월을 했다고 그들이 느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듣지만은 그러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날 열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크게 낙망하여 도망한 것처럼 위기가 왔을 때 이미 그것을올 것을 기대했어야죠 그러나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므로 위기가 왔을 때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도망갔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짐승의 폐에 환란이 오고 위험이 오고 여러분 짐승의 폐에 환란이 오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참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짐승의 표에 강제 강제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인들이 성경의 예언이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깜짝 놀래서 그들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사는 일에 매일매일 하는 일에 몰두하여 바쁘게 지나는 동안에 갑자기 세상에 종말이 닥쳐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오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면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 좀 성경을 좀조함해좀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소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말씀한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어떤 뉘앙스가 풍겨요? 내가 너에게 은혜 기한을 오래 주었지 않느냐? 내가 자비를 베풀었고 지금까지 오래 참았지 않느냐? 이제는 거의 끝나가. 조심해라. 내가 너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곧 늦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부터 고른도서 6장이죠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새 속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죄인들 속에서 떠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거듭,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좀 이사해 들지 몰라요. 여저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가? 우리 전도해야 할 텐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며 사귀는 유일한 목적은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정을 원하고 친구의 정을 그리워해서 그들과 사귀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사귀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랬습니까 죄인들과 죄와 세속적인 세상에서 너희는 분리되라 떠나라 이것이 마지막을 위한 준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여기 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와 어떻게 즐겁게 마음이 통하며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인사면말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옛날 친구들이나 친척들 만나서 대화하면, 그저 한, 한 5분 대화하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최근 동양처럼 묻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렬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정한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마지막 환란과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알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란 말입니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그런 지금 내용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십시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습관적인 모든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정한 자들과 사귀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부정하고 세속적인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laughs> 불법적인 일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악과 죄와 세속에서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회개를 통해서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고, 사귀는 것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세속적이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생애예요. 그렇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웃을, 이웃에게 을이웃 해를 끼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계명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도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자 말입니다 또 함께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악에 대해 죽고 불법에 대해 죽고 사악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제가 이번에 브라질 가서 제가 침례를 베풀었는데, 제가 침례를 듣고서 설명했어요. 침례받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울어요. 내가 과거에, 과거에 침례받는 경험을 과거에 했지만은, 그건 한천 년의 거듭남 경, 경험도 없고 내가 침례받았습니다.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내가 침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까달어기 때문에,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침례 좀 받아야 합니다. 하도 졸으길래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침례를 줬어요. 십년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랬어요 이게? 자, 너희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 자매라. 죄에 대해 죽고, 사악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거기에 욕심에 대해서 죽,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함께 살자.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참, 이 좋은 말이죠. 참 아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은혜의 날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날. 은혜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무슨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까? 죄로부터 정결게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다는 의미에서 쓴 말이 아닙니다.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쓸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무실론자한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누구한테요? 아니면 무슨 뭐 뭐 헬라의 우상 숭배자들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서 뭘 말합니까? 그들이 세상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오라 말해요. 왜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이제 곧 끝나니까 이제 곧 끝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시대마다 은혜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에게 있고, 어떤 때는 교회에게 있고, 어떤 나라에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해버려요. 왕권이 망해요. 주님께서 은혜시간을 끝내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교회가 망해요. 예?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자기도 모르게 지진에 빠져 죽어버려요.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버려요. 예? 갑자기 또 누가 와서 날 쳤는데 죽어버려요. 총으로 맞아 죽어요, 칼로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 올지 전혀 모르는 세상 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도 이후에 큰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고 위기가 올 것이고 죽음이 올 것이고 천연재가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은혜 시간의 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렇죠그 정결 깨달은 것을 말하여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를 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빨리 준비라 말합니다 은혜 시간이 지나가고 준비할 시간이 영원히 지나버리기 전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시 지금 이, 이 시점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로 기록된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좀 너무 그저 보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를 우리 우리에게 우리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 노아 홍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가 저 아라라산, 그렇죠? 터키 지방 북쪽, 그 러시아 지방 남쪽에 있는 그, 그 아주 그 높은 아라라산에. 그, 빙하와 눈이 그냥 덮여서, 아직도 녹지 않은 그런 곳에, 그, 이제,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우서 3장 보면 마지막 세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이 세상을 창망하시고, 창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잖아요. 보세요. 노아 홍수를 안 믿으면, 뭘안 믿게 돼요? 성경을 안 믿게 돼요. 성경을 안 믿으면, 곧 오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안 믿어요. 그러면 뭘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게 돼요. 자기가 사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여러분 중국에도 중국에도 노아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노아 홍수의 전설이 있어요. 남미에 가도 있어요. 모든 각 대륙의 인디안들은 노아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세계적인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선 노아를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 노아를 갖다가 누에라고 불렀어요. 누에의 홍수 전설이 있어요. 중국에. 브라질에는 말이죠. 이, 노아, 제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브라질에, 이, 전 세계에 있는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 그, 노아를 갖다 옛날에 발음하기를, 누아? 그래, 누아. 아주 비슷해. 각 인디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서 하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이 하무라비 법전에도 성경과 거의 비슷한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있고 비둘기를 날려 보낸 이야기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홍수를 이해하고 믿으면 성경을 믿게 돼요. 성경을 믿으면 앞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게 되고 우리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고서 3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서 몇 절을 골라 읽으면 이럴 말씀들이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적역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되 사람들이 놀려요 왜? 놀려는 여러분 사실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 진리대로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날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핑계입니다. 요즘에 복음이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몰랐다. 핑, 핑계 이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안 믿습니까? 왜 빛을 받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받지 않습니까? 왜 굴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둥하여 자기 속에는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싶잖아요. 심판이 싫어요. 누가 어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하늘 위에 어떤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경찰 같은 세력이 있길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해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우상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여보세요. 가로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노아 홍수가 어디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똑같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어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을 주님께서 또한번 불로 멸망하시기 위해서 잠깐 보존해 주신 이 짧은 기간을 성경말하기를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지나기 바로 전에 있는 그 형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뒤에 보세요. 11절부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노아홍수 때 구원받은 자들의,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가 오늘 제한 사람의 그한라디오 어 스테이션과 이제 이인터뷰한 어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참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의 확신이 더큰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요. I am convicted. 나는 확신한다. 그걸 몇 번이에요. 100%. I am convicted. 100%. 100%확신한다 그걸 몇번 말하면서 내년도 중반이나 늦으면 내년도 말에 미국의 미국은 큰 폭동으로 시달린다. 물건을 살려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엄... 음, 달러의 가격이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 어유... 좀... 저 사람은 참... 성경도... 저 사람은 성경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시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사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네? 우리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연구한 지가 한두 해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제 보라. 여러분들 정신 차리 I'm convicted on 100%난100% 확실한다. 우리가 좀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알고 믿는데 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준비 안 하겠어요? 그럼 다 만사할 죄처럼 준비할 것이요.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할 것이요. 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번 제가 했죠. 음,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하나 이제 잘라가지고 와서 자기 집방 안에 이제 작업실을 갖다 놓았습니다. 한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기 에 하인들 몇 명이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모세 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지 유명한 얘기죠. 주인이시여, 마스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모세, 모세 그 형상을 이참 보잘 것 없는 이 바위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했길래 이 주인께서는 그 바위 속에서 모세를 보았고, 또 기가 막히게 모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까말하니까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한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주인이시오? 내가 한 일은 이 바위에서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만 내가 다 쪼아낸 것뿐이야. 그러니 까 모세가 나왔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것이 인치는 얘기하는 게 얘기 인치는 얘기. 인치는 한번딱 치는 것이 아니라 인치는 과정 아닙니까? 인침은 진리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지 않은 것을 전부 다 쪼아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쪼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는 좌우에나선칼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습니다 뭘 쪼개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찔러 쪼개서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는 일이에요. 그다 다 잘라, 우리를 찔러서 쪼개서 또한 우리의 가책을 주시고 말씀으로 질기로 잘라서 다 칩보에 다 이렇게 칩핑해서 다 잘라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는데 왜 당신의 전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임하신다. 마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위 자신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게 되 금은 금,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아, 2절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는 자같이 앉아서, 여러분, 급하잖아요 앉아서 자곡자곡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빼내시고, 죄와 상관된 생애를 제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녹이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불이 필요해요. 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쉬워요.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점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은을 녹이기 위해서. 은은 어느 금속을 녹이는 것보다 은을 녹이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을 녹이는 연금술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고율의 영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주님께서 그 속에 더 뜨겁고 더 뜨겁고 뜨거운 시련과 어려움과 채찍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악들을 녹여내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은혜시간이 의 지나면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채석장에서 꺼내온 사람들 같아요. 다듬어야 돼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암호소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암호소는. 여러분 열왕기 상 6장 7절 보시면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취석하고 무슨 말이에요? 돌을 산에서 잘랐을 때 규격과 모란 것을 그때 다 자르고 전부 다 다듬은 다음에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서 돌을 뜨는 곳에서 취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서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 열두 집파 14만 4천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셨죠. 그런 이제 문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런 참 주님의 마지막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왜 각기각기 각기 있는 저선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형상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 버리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1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어떤 때다 어떤 대에 말씀하셨죠? 그저 그 베드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남을 참견함으로 고난 당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리가 성경에 서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에 너의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끼리 말이죠. 왜 그렇게 참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 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접시가 너무 좋다. 저 사람은 뭐 돈이 많길래 대개 우리는 1년에 뭐 일주일밖에 못 가는데 저 사람은 한달 동안 대개 데켓을 가느냐. 어? 저집아이봐라저 친구 난 구두 봐라. 저 집에서 저본국 가지고 저런 구두 사, 심일수 있어? 왜 그렇게 참견이 많으니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참견하는 말 때문에 망해. 아니 남이 백만 불짜리 집을 짓든 남이 뭐만 불짜리 집을 짓든 무슨 신발 신고 다니든 그 사람이 무슨 뭐 차를 사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 왜 그렇게 참견이 많아 그래서 말이죠 서로서로 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보면 아좀 아 비싼 것 같다 그러면 그 비싼 걸살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만해서 어떻게 해요? 변명하죠 아, 이거 안 살라고 했는데 말이죠. 특별 세월이 세일이고, 또 누가 사준다고 해서 반을 또 대준다고 해서 변명이 많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눈치 보니까. 그거 왜 눈치가 생겨요?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게 뭐라고 하세 식이 다 버려라. 모든 비방할 말다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괴우 모든 괴우를다 꾸미는 거지.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왜 이렇게 참견들이 많아? 남이 하면 남이 사. 자기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들이 여러분 우리 이거 버려야 돼다.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말이죠 남들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말보다 더 많아. 자보세더 많은 거아요 우리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남이 그러면 어때요? 예? 누가 또 무슨 말을 했다? 예? 오늘 보니까 아, 두사 사이 사이에 좀 표정이 좀 이상했지. 아니 그래서요. 어쩌다 그게 나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는 부정한 것은 나와야 돼. 그런데서 우리가 그런 건더 이상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지. 응? 아, 이번에 봤어. 아, 어느 집 딸이 그 치마가 한한 한 3cm 올라갔대. 아니, 그래서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게 전부 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으로 가만 읽어보면 이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주원시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성경 가득 차 있어요. 자 요즘에 말씀 을 읽으면서 그런 그런 걸 느꼈어요. 여기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주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도,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치수로 딱 만들어서 와서 어떻게 착착 맞춰야겠죠? 착착 맞추니까 소리가 안 나. 예, 이 도구 망치 소리가 안 나요? 끌 소리가 안 나? 탁탁 맞춰서 딱딱 해서 어디에? 모퉁이 똘이신 예수님에 맞춰서 줄을 다 군대 가면 어떻게요? 해그그 그 뭐야? 아 누구 그러면 뭐 상병 누구 그러면 중심으로 크, 하면 어떻게 맞춰 줄을 막 쓰죠? 굉장히 빨리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산 돌로 살아있는 돌이요 에 가서 맞추는 것이에요. 다 맞추는 것이 다. 여러분, 두개큰 돌도 있고, 적은 돌도 있고, 모퉁이 돌도 있고, 아니면 윗돌도 있고, 다 달라요. 장식품 있는 돌도 있고, 없는 돌도 있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맨 밑에 있는 것은 말이죠. 역중하고 저거, 바보꾼 바보 같고, 미련스러워서 뭐할것 없나,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받치는 돌이요. 다 종류가 다르다고. 그래서, 아니, 성전을 지우시는 것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 신령한 제사들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돌되기 위해서 깎기 오느라고 이런 이렇게 해도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근데 남을 남을 신경 쓰고 남의 얘기하고 남 참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우리가 그다 성격이 좀 다르고 어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이 보면 그런 데 관심 있어요. 고 관심이 있어. 그 관심 있는 거는 그 성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했으면 을 자상하고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안 하니까 그걸 어디다 써요. 좋은 성격을 받았는데 그거 갖다가 남 참기난 일일 써버린다고. 저는 저는 오래 전부터 배운 거 있어요. 남이 하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건 그사람은 몰라. 뭘 하든지 그건 자기 돈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살았어요. 응? 어떤 사람을 말이죠. 아, 말이지. 주님께 바쳐서 뭘해야될돈가지고사람뭐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전 말씀을 전하고 주의 성령께서 그만큼의 감동을 주시무하고 아니면, 아니면, 그, 내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단순해져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대. 여러분, 인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이 이어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임침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 세상을 복음으로 다 물들이고 끝내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에요. 알곡만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세요.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는 적어요. 알곡이 모여지고, 산돌들로 수의성전이 지어지면 예수께서 오시고 심판이 와요. 전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도 주의의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전 봅니다. 자, 알고. 여러분은 안 보십니까?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사,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부족한 점과 실수와 약점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 주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아주 빨리빨리 준비시켜 나가시는 주의 백성을 세상에 는온 군대 다니면서 보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제가 브라질 가서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좀 시간을 지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른들도 많이 왔어요. 한, 한 200, 한2 3 0명 정도 모인 곳에서 그속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보면서 어떤 청년들이 훌륭한, 훌륭한지 했세요 어릴 때부터 모태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죄악 가운데 마약하고 있던 청년들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받아들이고 세상에 허무하고 행복이 없어요 자꾸 찾다가 말씀 발견하고 교회 가니까 교회는 또 형편없어 또 낙막했다가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고서 준비된 영혼들 주님 믿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3년 3년 반 4년 된 이런 청년들 별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아그청년들 말이 성경을 더잘 알아 더 열정이 있고 더 진취성이 있고 말이죠 더 비전이 있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마음가운데 정렬이 넘치는데 우리가 할줄 모릅니다 우리가 배워서 하긴 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앉혀놓고 주의 사업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예언의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과 있는 가장 효과 있는 빠른 전도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전도인가 제가 말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들은 알곡을, 구해, 알곡을 구해야 나알고 알곡. 이건 우리가 익혀서 따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이고 하나님께서 다 익힌 다음에 알곡을 타, 아, 이, 찾아보다가 알곡이 아니고 선과시요 또 지나가라, 또 지나가라. 어떻게 하라? 알곡을 구해라. 알곡이 있으면 가서 딱손 벌리면 딱 떨어져.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준비시켜라. 그러면 그런 알곡을, 알곡을 찾아다곡을니기알한 기별과 알곡을 찾기위아안목알니 알곡을 찾기 위한 계획 알곡을 찾냥 그냥 정신없이 그곡을찾아무나 그냥 찾는 게아니야알표가 찾는 게아니분명곡을찾이 있어야 돼. 아이중알곡 눈이 떴어아 찾는 게아그렇습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그 알곡을 갖다 주님께 신령한 자세를 바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면 이 추수사업은, 복음사업은 갑자기 세상에서 갑자기 끝내버린다?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제 곧 끝난다? 왜? 알곡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께 바쳐야 될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현재 준비해야 할 품성은 우리의 명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능이나 기질과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 품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밖에서 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품성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혼의 본질이에요. 품성은 물론 우리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의도를 보시고 우리 동기를 보시고 우리 소원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품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영혼 속에는 우리 영혼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품성이에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생에 비쳐 나오는 영혼의 본질 무엇을 가장 중요 여기냐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여러분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그 실수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혼의 본질이 잘못돼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이 주 앞에 순수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정말 우리 영혼의, 우리 영혼의 본질 품성이 주님 앞에 묶여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은 언제든지 금방 고쳐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품성이 잘못돼 있어요. 기질이. 주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주 앞에 굴복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에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깎아져서 인침을 받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성화의 사업을 속히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하... 여러분, 그, 이, 제가 브라질에서 만난 그 청년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마약하면서 이락앤노 음악하면서 이, 음악 이 기타 를참잘 치는 청년이었는데 기타, 기타 칠때 지금은 그 기타를 아주 조용하게 찬송하게 손가 기타를 쳐요. 정말 기타를 잘 쳐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락코를 이제 전기 기타를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할 때 그때는 어떤 이상한 악령에 의해서인지 이상 다른 영이 들어와서 너무나 쉽더래 요 손이 그냥 움직이고 그냥 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너무 너무 쉽게 자연적으로 그런 그런 락앤롤 음악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굴복하고 깎아서 주 앞에 나가는 일을 하려니까 그건 참 힘들대요. 그건 옛날엔 참잘 되는 것같은데 이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매일 주 앞에 복종해야 될수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음, 하나님의 섭리와 주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을 또한번 깨달았어요.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인간적인 힘으로 발버둥 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 사업이에요. 저는 그것을 점점 느껴옵니다. 음,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지난주에 이제 브라질 가기 위해서 밤 비행이니까 그래서 애틀란타 공항에 이제 가서 타려고 이제 전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서 이제 가서 이제 비행기를 빌드 주니까 여권 달력이렇게 죽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다 보더니, 아니, 비자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니, 비자라니? 난 지금 중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브라질 가는 거예요. 남미, 남미에는 비, 미국, 미국 사람이 비자를 원하는 데는 별로 없어. 뭐, 월남이나 중국 같은 데나 비자를 원하지. 어디서 비자를 원하요다 미국 여권이 다 되는 거지. 아, 아닙니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브라질, 남, 이 남미에서 브라질 나라만. 미국 사람한테 비자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이 들어오니, 들어올 때 하도 까다롭게 구니까, 하도 이제 미국 사람한테도 비자를 내겠대요. <laughs> 아, 그전 몰랐지 않습니까? 까느놀운어요 아, 그럼 나못 가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아니, 무슨 특별히 봐주는 법이 없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브라질에서 들어오기 못하니까. 이거 정 얼마나 낭패 아닙니까?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저, 브라질 대상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오셔야죠. 아, 이거, 그 일을 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디 가야 합니까? 이거, 와신더 디실 가래요. 아, 또, 어떻게 또, 또, 비행기 표를 또 사가지고 와신더 디실 또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거 참. 뭐 할수 없죠. 그래서, 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면 가게 하시고, 제가 꼭 필요하시면 제가 안, 가, 안 가면 됩니다. 제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외국에 와서 집회하는 건뭐 한두 번입니까? 제가 거기 안 가면 다른 데갈데가 많아요. 정말갈데가 많고, 제가 꼭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오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제가 가는 것이지 뭐꼭 그렇게 큰제만가운데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들이 모이는, 모여 있는지도 모르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면 보내시고 안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데 가겠습니다 <laughs>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아워싱턴 어, DC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아침 8시에 문을 연대요 아침 일찍에 가서 요 8시에 가서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오후 2 시에 와야 된대요. 오전은 비자 업무를 안 하는데 또2 시에. 아이, 또그다나또또 다시 가서 이제 2 시에 가서 이제 이제 보니까 절대 안 였네요. No exception. 예외가 없대요. 큰그 남자가 아주 그냥 뭐 시리어서 No exception. I'm sorry. 4일 걸린대 4일 그러면 안 가지 뭐4일 걸리면 이제 4일 걸린 다음에 가면은 뭐 집에 다 끝날 텐데 무슨 뭐4일걸려서 그걸 바꾸가요 아, 그럼 알았다고 그럼 이제. 그럼 내가 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 가만히 있더니 부영사한테 와서 한번 그좀 물어봐라 두시에 와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뭐밑야 본전이니까 한번 더와서 물어나 보자 (2시에) 왔어요 왔더니 부영사고 친한 여자분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제가 가서 아내 조금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줄일 수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 좀 양을 구하고 나 질문만 하나 하겠다. 앞에 가서 아, 좀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전 목사인데, 당신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신 나라, 당신들은 당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너는 당신 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내표 사가지고 당신 나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나를 막을 이유가 없지 않소? 저쪽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5시에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래 애틀란타에 내리면 얼른 뛰어가면 겨우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때가 2시예요. 2시 한한 한 20분 됐는데 내가 5시까지 비행장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이 웃더라고요. 웃더니 많이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부용사한테 갔어요. 얘기하고 더니 우리가 스페셜 익셉션 특별한 예를 만들어서 해주겠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면 해주려면 이왕 해려면한 시간 안에 해주시오한 시간 안에 딱 가져가세요. 한 시간 안에. 저는 어디 많이 다녀왔지만 한 시간 안에 부, 비자 저런 데는 생전 처음 봤어요. 한 시간 안에.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 가라고 하신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탁 다그 길을 묻고 잘 알고 지금 가는데 그만 한 길을 엑짓을 미스했어요. 도로, 도는데도는데한 15분을 돌았어. 또 여러분 맛있는 디션 참 트래픽이 심해요. 돌아가지고 또 도착했는데 조금 늦어서 5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제? 이게, 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되는 모양이다.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었겠지. 하고 이제 가, 갔는데 가서 이제 이제 얘기하니까 아다시 비행기 못합니다 벌써 다 클로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8시 40분 비행기 밤 비행기를 타야 할 텐데 그럼 그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를 맞이한 사람이 보니까 이, 저는 일본 사람인가 그랬는데 이게 명철을 보니까 강씨예요 한국 사람이다그 당시는 한국 사람이에 어, 자기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어,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좀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더니 자리가 없는데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십시오 6시 비행기. 그럼 몇 시에 내립니까? 8시에 내립니다. 그럼 40분 안에 가서 타야 합니다. 아마 막 뛰어가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리를 봐줬어요. 한국 사람이 벌금도 안 내게 하고. 탔어요. 탔는데 8시 10분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30분 남았어요 떠나는데 30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뛰는데 제가 그렇게 잘뛰는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 빨리 잘 뛰어요. 그냥 가방을 막등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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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체킹도 그안 하고 그냥 두 개가 좀 그냥 뛰어가서 트램도 빨리 타고 그래서 뛰어가니까 문 닫기 10분 전이에요 가니까 벌써 제 자리를 다 줬어 저안올줄 알고 여기 닦아서 딱 주니까 이그 사람이 당신 오온걸 몰랐습니다 <laughs> 그러더니 오히려 원래 저한테 주었던 것보다 더 좋은 자리를 줬어요 왜 <laughs> 타라고 그래서 숨이 가빠서 들어가서 맨 마지막 에 타서 아 이제 짐을 얹고서 앉으니까 비행기가 떠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브라질 가서 집회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양이구나. 좀큰 부담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신 모양이다. 가보니까 정말 저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거기 집회온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필요했어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 네.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이, 그리스도 상, 큰상 있잖아요. 그, 저, 그, 리오대, 그, 그 리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 에 우리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는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이렇게 가라다 설명해 줬는데, 따라가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저 노인이 우리를 놀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아 아니, 다른,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등산객 여자 청년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 당신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 사람 말을 믿었어요. 근데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요.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해준 말이 맞아요. 가보니까. 우리는 노인이 얘기해준 것을 의심하고 길 잃어버린 한 나그네 말을 믿고 다른 데로 갔어요. 우린 지금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예? 네? 성경은 옛날 길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잃어버린 바된 지도자, 잃어버린 바된 설교자들, 잃어버린 바된 책들을 읽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복음 믿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는 일을 끝내시기 전에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정말 요즘 저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은혜의 장막이 닫혀지기 전에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나 핑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두시옵소서. 그리고 저 앞에 기도함는 것은 우리가 세속과 죄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리되는 거룩함의 경험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이오니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심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